안녕하세요. 연예유치원 로미 언니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1990년대생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목이 1990년대생 부모 경제적 안정에도 혼인 출산 꺼려 이렇게 딱한줄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혼인 출산 정년기에 들어서는 90년대 출생자에서 부모의 경제적 안정에도 결혼 및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은 베이비 부머 자녀 세대인 90년대생이 혼인, 출산 정년기에 들어서면서 2024년에는 출산율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 봤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혼인, 출산을 꺼리는 세태 속에 출생아 수가 매년 곤두박질 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인구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제28회 인구 포럼에서 부모 세대의 특성과 자녀의 결혼 및 출산 이행 간 연관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부모의 경제적 부와 자녀의 결혼 출산 의향은 비례 관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자녀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결혼 출산 의향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90년대생의 경우 70년대생이나 80년대생 대비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양호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의향의 증가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0년대생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양호한 경우 반대로 출산을 더욱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위원은 90년대생의 표본수가 적어서 해석에는 주의를 요한다고 표현했다. 다른 전문 연구원 또한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결혼율 감소를 들며 결혼을 필수적인 통과 의례로 여기던 과거와 달리 점차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간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혼 남녀를 전통적, 성평 등 과도기관 가치관 세 가지로 분류하고 분석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성평 등 가치관을 가진 남녀의 경우 결혼과 출산의 유보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남녀의 경우 결혼에 가장 긍정적이고 의사도 높았다. 성평 등 가치관을 가진 집단의 경우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 등 출산 및 혼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건들을 여타 집단 대비 까다롭게 평가하는 모습을 또한 보였다. 한편 매년 출산과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를 경신하는 모습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 8,5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줄었다. 같은 기간의 혼인 건수 역시 10만 8,580건에 그쳤다. 이 같은 영향으로 인구 추세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역시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또한 2023년 중기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26년에는 0.69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정확한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연구 원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도 좀더 상세하게 영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90년대생들이 전반적으로 그 선배들에 비해서는 결혼에 대한 의지가 낮아지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플러스 부모의 경제력이 높았을 때그 자녀도 결혼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특이한 점은 90년대생들은 자기 부모가 경제력이 높을수록 본인들의 출산에 대해서는 더 꺼리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다. 물론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뭐 함부로 어떻다고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뭐 그래도 이거를 봤을 때는 현재 90년대생들은 80년대, 70년대 그 선배들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특히 출산을 꺼린다는 거는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온전히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인 거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 결혼이나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90년대생이신 분들은 사실 거기에 별로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성평등 의식을 가진 남녀일수록 결혼과 출산의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막상 결혼을 할 때에 배우자의 직업,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장 까다롭게 따지더라. 이 연구 결과인데요. 사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같이 살다 보면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그런데 성평등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미혼 남녀는 이런 부분, 자기 성별이 손해를 보거나 더 뭔가를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안정된 직장이나 다른 조건 같은 거를 더 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90년대생 미혼 남녀분들은 이미 성평등 의식이 디폴트로 깔려 있는 분들이 많고, 이분들을 다시 전통적인 성관념으로 변화시켜서 결혼을 늘리고 출생을 늘린다. 이런 거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혼인 후에 출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혼인부터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이 출생아가 감소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출생아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태어난 아이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동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나 문화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990년대생, 부모 경제적 안정에도 혼인 출산 꺼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